방송통신위원회가 트위치 측에 과징금 4억 3,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방통위는 오늘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트위치 측의 의견 진술을 들은 뒤 트위치 측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3,500만 원,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트위치는 2022년 12월에는 국내 VOD 시청 서비스를, 2023년 2월에는 VOD 생성 서비스를 중단해 논란이 됐습니다. 방통위는 VOD 서비스 제공 중단에 대해 이용자 이익을 현저하게 해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봤으며 불법 촬영문 등 유통 방지를 위한 비교 식별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것도 위법으로 판단했습니다.